그날 저녁. 저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그래. 이렇게 잘 때 같이 이렇게 잤는데. 어.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아, 참 오랜만이네요. 근데 네. 밖에 어깨가 많이 뭉치고 무주룩하글랑? 어떻게 했어요? 어, 그걸 모르면 어떡해. 내가 오늘 좀 만져서 풀어줄게. 시원하게. 아니, 네? 아니, 그 수고스럽게 또 괜히 하시면 안 돼. 괜찮아. 이렇게 엎드려봐. 엎드려요? 너? 어? 우와. 어? 뻑적지근한 게 안 좋대 말이야. 응. 어가 아파. 어떤지 아프다.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파. 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그럼 옛날에 뭐 이런 저 스포츠 경락 이런 거. 그거를 배운 건 아니고 네. 나는 산생활을 하면서 네. 이게 내 혼자 터득을 한 거야. 응. 야, 약초도 아. 그렇고 뭐 혼자서 알아낸 게 참 많으시네요. 이런 흥화가 어디 있노? 시원하지? 아, 이게. 응. 아. 와. 아니 뭐 이게 좀 몸이 막 가뿐해졌어요. 어, 뭐 날아다닐 것 같아요. 날아다닐 것 같지. 눈떡 네. 눈떡 그냥 딱 맑아지는 네. 느낌.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게 틀려져가지고 저 사람은 어디가 고통스럽다. 그 산의 신이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렇지. 사람 온 육신을 전체 다 뼈를 보여준다고. 그렇지. 영적으로 해골처럼. 야,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참. 그냥 여기서 끝내고 네. 꿈나라로 가세요. 잠이나 자세.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뭔가 자연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져만 가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 형님. 어, 이동희 동생 잘 잤는가? 예. 네. 어. 아니, 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장장을 펴고 계세요? 이게 운동 아닌가? 이게 운동. 운동이요? 그럼, 윤태기 동생 한번 펴볼란가? 정신 어. 번쩍 들게 또 한번. 그래, 한번 펴봐. 한번 펴볼까요? 그래. 오! 어? 따봉, 따봉. 어이, 생각보다 나온 거 잘 쪼개지는데요? 자, 이거도 한번 펴볼란가? 아니, 갑자기 너무 단계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와, 따봉, 따봉. 우와. 어? 에? 여기 군뱅이 나왔네. 에? 군뱅이 나왔네. 군뱅이요? 그래. 자, 요거 봤는가? 어? 여기 군뱅이. 와, 이거 진짜 살아있네? 그래, 살았지. 이거 아프리카 원주민들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 아, 근데... 한번 먹어볼란가? 아, 그 깡통에 들은 번데기는 잘 먹겠네. 아, 이게 번데기보다 더 맛있어. 고단백이야. 아유, 살은 거 어떻게 먹어요? 자, 에이, 갑자기. 원래기는. 야, 먹어, 먹어, 먹어! 아이, 그거 어떻게 먹어봐! 아이, 형님, 아이, 진짜. 이것도 먹을 줄은 몰래. 자, 입을 요래 따내고. 자, 와, 먹어봐. 자, 얼른. 두려워! 먹어! 아, 먹어! 에이, 이제 아꾼 거를. 어딨어요? 아꾼 거를. 어우, 왜? 아니, 그거 놀라게 그냥 확 집어넣으세요, 이거를. 그거 받아, 먹었으면 확 안 넣잖아. 예. 입에 닭털이요, 주놓고. 아, 윤택씨. 씹어. 괜찮아. 씹어봐. 또 땅바닥 떼 죽는다. 아, 이거 정말 먹는 건가요? 네. 먹어. 어, 이거 터졌다, 터졌다. 터져야지. 어! 응? 응. 고소하지? 응. 응. 어, 고소해. 너무 징그럽고 하다가 정말 놀랬죠. 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 맛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물론 약간 그 집이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고소한 땅콩 향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놀랍구나. 이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맛이겠구나. 야, 잘 썩었다 이거. 썩을 것 같은데. 아, 윤택 씨. 언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에? 그 사이 자연이는 할 일이 있어 재를 닫는데요. 뭐야? 이거 아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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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실수나 이제 야채나 네. 이런데 이물을 주면은 네. 벌레가 안 먹어. 약을 안 쳐도 되거든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으니 부족함이 없는 산중생활. 잿물은 5년 전에 심은 가죽나무 밭에 뿌리기로 합니다. 오, 잘 붙네. 이렇게. 여기서 붙는 데서 타고 내려가면서 저점에서 내려가면 돼, 뿌리로. 이렇게? 그렇지. 아. 확 뿌리. 그러면 온 밭에 골고루 골고루 가겠군.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올 봄엔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앞마당이 푸르렀으면 좋겠네요. 다 좋은데요. 어. 아우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저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굼벵이도 먹고. 아유 그 느린 굼벵이도 벌써 한국까지 갔어요. 알았어 그럼 여기 놓고 나 따라와. 어디 가시게요? 따라와. 굼벵이 하나 더 먹을까요? 따라오면 돼. 자연인의 또 다른 보물창고입니다. 아우 야 여기는 저 오. 여기 뭐 이렇게 파릇파릇한데요? 어 여기서는 나가서 사다 놓고 먹을 수 없어서 이게 작업자족을 이렇게 요런 거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삼동초. 삼동초요? 예. 사계절 내내 싱싱한 채소를 넣는데요. 저도 한 입 먹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딱딱지고 내 먹어봐. 오늘도 맛을 봐야 될까 이래. 인간 이름이 뭔데요? 봄똥. 봄똥. 아, 봄똥. 그렇지. 자. 예. 저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는 무슨 놈의 프로포즈. 사계절 내내 싱싱한 채소들을 얻는데요. 아, 여기에 막 곤충들이 많아요. 거미도 막 기어다니고. 그렇지. 예. 이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무농약 무공해. 모든 게 살아있는 산골엔 따스한 기운이 돌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 이리 따라 봐. 좋은 거 있어. 또 있어요? 그럼. 여기 뭐냐? 냉이, 냉이. 오, 냉이예요? 응. 아, 좋다. 냉이는 지천에 널려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똥쑥 소리 들어봤죠? 아, 개똥쑥이요? 그래, 이게 개똥쑥이야. 아, 지가 이렇게 스스로 났어요? 그럼 또 들고 따라와. 아이케만한 네. 네. 또 따라와. 또 따라와. 내가 씨를 갖다 뿌린 것도 저절로 자연에서 그냥 난 거야. 이게 자연의 선물이야. 하늘의 선물이고. 그러게요. 아 형님 또 제 밥을 또 이렇게 또. 아니 많이 먹어. 윤택 씨 굼벵이의 아쉬움을 요 쌈 밥으로 달래면 되겠네요. 3년 전 직접 담근 된장에 향긋함을 전하는 봄나물. 야, 이만한 아침밥이 또 있을까요? 봄이 왔다. 진짜. 밥하고 고무백조가 먹으러 들어가는 게 막 아르랑 고개 넘어가서 춤을 추면 넘어가네. 난 밥이 넘어가면서 이런 춤을 춰. 자, 자. 형님은 그래. 도해지 사람들 네. 열 가지, 스무 가지 해서 고기 반찬 보다도 이 건강에는 더 좋고 더 즐거운 거야. 그러게요. 먹으면서도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저 바람도 불고 햇살도 있고 좋은 공기에다가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소풍 왔네. 소풍. 아, 얘 막. 오직 산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침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전제품 하나 없는 심심산골. 도시에선 금방 했을 일을 겨우내 묵혀둬야만 했던 게 있는데요. 빨래도 좀 해야지 이제 봄인데. 빨래 자주 하세요 원래? 그럼 여기다 놓고. 좋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샘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자연인이 직접 파서 만들었다는 우물. 물이 마르지 않아 식수와 생활수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우물가가 빨래터가 됐습니다. 물이 차잖아요 이게. 안 차. 쇼래 이런 네. 거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이. 그래 여기 잡고 이제. 아이고 맛있어. 아 이렇게 들어와. 아이고 맛있어. 들어와. 아이고 맛있어. 자 어깨 동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배우리 오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 맛있어 어허 사람이요 으아 맛있어 또 아직은 봄이라도 차갑긴 차갑다 이 우와 맛있어 솔직히 제가 나왔으니까 형님도 지금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자 들어가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진짜 아유 참 이불 빨래하는데 참 시끌벅적하네요 혼자였으면 고됐을 일 그래도 윤택 씨 덕분에 곧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을 수 있게 됐습니다